간단하게 크리에이터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OC 전시기획팀의 황문희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신미술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폼페이 유물전이 어떻게 기획되게 됐죠? 아, 우선은 이 전시 1월 13일 날 시작했는데요. 2024년이 한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네, 그렇다고.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체부, 이탈리아 대사관, 이탈리아 문화원 다 좀 후원을 한 되게 첫 140주년 수교를 이제 맞는 첫 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유물들은 127점이 와 있고, 전부 다 나폴리에 있는 국립고고학박물관. 아, 나폴리에서?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전시는 이제 투어 전시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시아에,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선전에 갔다가 베이징에 있다가 이제 아~ 한국에 들어오게 된 전시거든요. 네, 월드 투어죠, 월드 투어. 작년 3월에 대표님이랑 저랑 또 이탈리아 출장을 잠깐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나폴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다른 전시를 봤었는데 거기에 있던 작품도 이번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같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몇 번째예요? 이 주제전으로 치면은 세 번째 전시. 세 번째. 네. 우선은 이제 1섹션에 들어오시면 되게 큰 천동 작품들이 주로 보이게 되는데요. 전시의 127점 중에 딱 5점이 현대 복제품이에요. 요 섹션에 있는 이 천동 복제품들이 다 이제 폼페이에서 되게 유명한, 아니면 또는 폼페이 근교 지역인 헤르클라네움에서 되게 유명한 저택 안에 정원 장식으로 되어 있는 천동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폼페이 발굴이 이제 뭐 다른 발굴 현장들을 의뢰 비슷하겠지만 그 현장의 보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예전에 이제 도굴의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고 함부로 사실은 이런 유물들을 떼어오진 않아요, 박물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시에 되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의 복원팀에서 이제 실제 그 조각상들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흔히 말하는 레플리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작품은 원본은 원래 어느 시대 때? 헤르클라네움에 있었던 이제 파피루스 빌라 안에 있는 건데 그때면 이제 1세기. 1세기? 네,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1세기나 혹 그 이전. 이라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보통 모르니까. 네네네. 근데 보통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이전 거를 복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원래 있는 그리스 시대 때 작품을 로마 시대 때 복제한 건가요? 우선은 폼페이가 그러면 가진 약간 지역적 특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약간 나폴리가 이제 남부잖아요. 폼페이가 있던 게 이탈리아 남부고 해안가고 이러니까 되게 휴양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로마 시대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그저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저 내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다 들여왔던 문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든 로마든 그때 이제 유행하던 양식을 막 따르기보다도 되게 헌재해 있던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를 복제했다고 하기에는 그리스 양식도 보이고 로마 양식도 보이고 혹은 이집트 양식까지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르메스 도상은 여기 날개에 달린 거 외에는 되게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폼페이 같은 경우는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조금 다양한 인간상이라든지 복식을 되게 잘 차려입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헤르메스도 원래는 뭐 당연히 다양한 구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되게 인간처럼 이제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의 특징 정도만 남아있고 인간의 모습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너스가 로마 어표기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어표기거든요. 예, 그렇죠. 표기, 표음? 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근데 이 전시는 그리스 어표기를 하기로 했어요. 아. 이번에 전시를 이제 그 미술사학자 양정모 교수님하고 조은정 교수님, 강인욱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감수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폼페이는 그리스 표기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로마 시대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리스 영향이 꽤 있지 않나 이번 유물들에 이렇게 저희도
이탈리아에 또 카피톨리나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카피톨리누스 아프로디테 혹은 아프로디테 카피톨리나라고도 하는데 네.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회화나 프레스코나 네. 이제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바다에서 태어난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게 많은데 베니스 푸디카 자세 가슴하고 음부를 가리고 그렇죠. 있는 약간 수줍은 듯한 편안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태의 자세. 아프로디테를 이 작품 원본이죠? 네, 이건 원본이고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 비슷한 이 인상을 가진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다른 데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이렇게 젖은 천들도 이제 같이 좀 묘사가 되고 여기 있는 조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폼페이 유물은 아니에요. 아, 이 작품이요? 네네. 자체가요? 네네. 네.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색이 작품. 네네. 네. 그 폼페이는 서기 79년에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폼페이가 이미 세상에 없어졌을 때 나온 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상해가지고 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문의를 했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이번 전시도 특징이 그냥 단순히 유물을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제전이라고 말씀을 인트로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게 숭배했던 폼페이 시민들이 약간 아름다움에 소위 좀 미쳐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 양식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추가로 약간 로마 시대나 그리스 양식의 그것을 진술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몇 개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나피 고고학박물관 의도가 이제 반영이 그 의도가. 된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폼페이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그런 스타일에 네네. 맞게 추가를 했다 이런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게 남아 있다는 뭔가 사료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형태 또 투어 전시를 갈 수 있을 만한 형태의 유물이 많진 않다 보니까 투어 전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스는 네. 이제 작품보다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작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높은 작품 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시장이 그렇게 저 통로들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크레이트에 담겨져서 한국에 왔을 거 아니에요. 고생했겠네요. 이거를 까서 들어오게 됐다는. 까서요? 그러니까 크레이트 사이즈가 문 높이보다 높아가지고 회포를 바깥에서 해가지고. 진짜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이게 다 유물이고 어쨌든 거의 2000년 전 유물들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제 땅 뭐 묻혀있던 데서 사실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보존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제 쿠리어 라고 하죠. 보관 전문가가 이제 나폴리 박물관에서 와가지고 저희 설치할 때 이거 이 과정을 이제 다 보셨는데 맨손으로 유물을 만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괜찮아 어차피 보존 상태 좋아 우리의 그 자부심이야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시장은 항온항습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잠깐은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약간 정말 여유를 엿볼 불안. 수가 있었던 뭐 이런 거 가지고 만지면 어때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 좋아요. 디오니소스는 어디 가나 되게 은하 조각으로 인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야말로 어떤 삶의 유흥, 뭐 사치, 향락 네. 이런 그렇죠. 거랑 되게 자주 등장하는 도상이잖아요. 네. 이번 전시가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런 데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그 폼페이 시민들의 삶을 엿보자 이제 이런 네. 취지로 이렇게 섹션이 마련이 됐고 그들이 되게 흉이 많았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이후로 보이는 자그마한 이제 그런 유물들도 다 뭔가 파티 약간 연회를 위한 네. 기구들이라고 네.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마이나드 혹은 이제 마이나데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한 명이 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명이 같이 궁상을 이루는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훨씬 유명해가지고 요건 이제 프레스코고 떼어온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프레스코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집 안에 있는 장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떼운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뭐 집의 형태가 아닌 조각을 이만큼 이제 액자화 시켰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디오니소스 추종자 그 이름을 맞아요, 기억난 맞아요. 거죠? 그 사실은 이게 되게 예쁘게 이제
이 도상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보통 이 마이나드는 소위 미친 모습으로 사실은 되게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어투까지 가지고 있는 광기에 정말 어린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더 많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폼페이 유물에 있는 마이나드는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르군요. 네, 좀 공통적인 그런 걸 좀 찾아봤을 때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1세기. 1세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프레스코가 그 좀 색이 2000년쯤 되면 좀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묻혀있던 세월이 한 1700년, 때로는 300년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 보니까 다른 유럽에 있는 어떤 프레스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유보 노출이 계속 되어 있던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질감이라든지 발색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폼페이 사람들한테는 그 화산재 폭발이 비극이지만 의도치 않게 보존은 더 잘 돼서 후대에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괴테가 했습니다. 괴테요, 괴테. 괴테가 했어요? 오, 저 듣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비극이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 뭔가 그건 없었다. 강제로 타임머신 타고 순간 멈추고 맞아요. 다 굳어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막 원래 처음에는 화산재 덮여있던 걸 이렇게 파내고 닦고 이렇게 한 거겠네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는 과정도 저기 영상으로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도 디오니소스 같은 있고 디오니소스를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술을 워낙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큰 프레스코라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 확실히 요걸 보면 아 이게 저택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좀 느껴지죠. 에로틱한 장면이 그려진 벽. 아. 네, 사실은 그게 다이기는 한데 마치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집 안에다가 이건 사실 그냥 평평한 벽이었을 텐데 마치 벽 너머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벽을 그려놓고 이제 좀 더 넓은 공간감을 추구를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 당시에 그 폼페이의 어떤 건축 양식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거 그들의 취향. 맞아요. 에로틱한 취향. 로마 특유의. 그렇죠, 그렇죠. 예, 엿보는 듯한. 맞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프레스코만 한 250kg, 300kg 정도 되는. 오늘 고생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제 저희 프레스코 중엔 제일 무거운 작품이었죠. 네. 아, 이것도 올리느라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고생한 건 아니지만. 로마 시대 때 성적으로 나쁘게 엄청 타락했던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한 거 이상으로 별수다했던. 지금 이 전시에는 그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도 그 레드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워낙 에로틱한 장면들이 조금 되게 잘 보이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이제 작품들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작품들이 내세울 만큼 많이 있지는 않고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 정도면 귀엽네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러겠죠. 저쪽에 네. 가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네. 아이들도 볼 수 있나요? 볼 수는 있는데 네. 우선은 매우 작습니다. 우선은 매우 작아서 그 알고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못 보고 지나실 정도로 아주 작은 거지만 이번에 저희 전시 보신 분들이 도자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문화였으니까 유물이라 함은 사실은 도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적회식이에요. 적회식이라 함은 까만색으로 덮고 그 밖을 파서 빨간색으로 도상을 그리는 게 적회식인데 지금 저 여기 옆에 보이는 것 딱 하나만 흑회식 도기거든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흑회식 도기의 제작법까지 저희가 약간 재미로 볼 수 있게 해놨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연애 장면이 그려진 암포라. 그러니까 얘는 암포라. 네. 그리고 이거는 연애 장면이 그려진 기둥형 크라테르. 네, 얘는 또 기둥형 크라테르고. 네, 기둥형 크라테르. 그다음에 이거는 종형 크라테르. 맞아, 얘는 또 종형 크라테르고. 이게 또 도기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 어떤 손잡이 모양에 따라서 혹은 이제 도기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거. 용도가 네. 술 보관하는 용도였나요? 한 마씩 딱 보여. 사실은 용도는 대략은 비슷비슷한데 네.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그들도 알고 보니 섞어 마시는 민족이었다. 아, 섞어서.
술로 가득 채우진 않았고 예. 물을 섞어 마시는. 아, 물을 섞어 마셨어요 로마 때? 신기하네요. 왜냐면 약하네요. 뜨거운 거를 섞으면 따뜻한 와인이 되고 아. 차가운 거를 섞으면 차가운 와인이 되니까. 아, 따뜻하게도 마셨군요. 근데 네. 생각한 것보다 와인을 되게 다양하게 마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향신료 섞어서도 마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더 잘 보여주는 유물이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이거는 제 원픽이라고 하면 원픽.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모바르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사모바르? 네, 예. 주전자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데 컨디션 체크할 때 제가 뚜껑 열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안쪽은 술을 담고 바깥쪽에 뜨거운 물을 담으면 뜨겁게도 보온이 되고 또 차가운 물을 담으면 차갑게도 보온이 되는 보온 술통이네요? 거의 보온 술통. 그리고 저 밑에 다리 밑에다가 화로를 놓기도 하고 얼음을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기능성이네요. 기능성 완전히? 주전자를 2000년 전에도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술성도 있어요. 여기 아, 다리가 그쵸, 그쵸. 동물 다리처럼 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동물 다리처럼 해놓고. 되게 귀엽네요. 그죠. 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술 담기에는 뭐 딱인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네. 생김새가. 술을 근데 어떻게 따를까요? 저기 구멍이 아, 구멍이 네네 네. 물이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조금 더 뾰족하게 나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네네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아, 저것밖에 없지만. 그 신라 시대 때 술잔 생각나네요. 투기 그거 약 말탄 그거 네. 기능성이잖아 주전자.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물론 죽기 전에 묻은 용도긴 기능성도 되니까. 네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신기하다. 저도 되게 요게 좀 신기하더라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연희. 연애에서 쓰던 사발대. 근데 저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 의외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네. 우아한 우리가 하는 그 와인잔을 안 마시고 사발로 소포기 마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던데. 와인잔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멋스럽게 역사가. 마시는 게 아닌 술이거든요. 그냥 밥그릇에 마셔도 괜찮은 술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맞아요 몰랐어요. 맞아요. 원조가 그렇게 마셨으면 전혀 우아하게 안 마셔도 된다는 거를. 네, 리톤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의 머리 모양을 한 사슴 머리 모양을 한 술잔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술잔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네. 사슴 머리네 진짜. 네네. 그래서 리톤 같은 경우는 프레스코나 조각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술 그러니까 신들이랑 또 같이 자주 등장하는 기물이기도 하고요. 뒤집으면 그럼 술잔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이제 편의상 잘 그렇군요. 머리가 잘 보이게 돼서 한번 이제 술 따르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놓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술 계속 마시라니. 네, 네. 거의 술을 감히 놓고 있어. 쉬지 마. 강제로 술을 네네. 계속 마실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도 네. 사실 이런 골진 모양들도 저도 이렇게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고 약간 저거 다이소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러네, 진짜로. 진짜 있는 좀 현대 적인 미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미있다. 그 옛날 유리잔으로 가셨네요. 이거는 저도 그냥 보기만 할 때는 별 감흥이 없다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기름을 채우는 용도인 거고 아, 이렇게 용? 동그란 부분들에 뭐 이렇게 천이 됐든 종이가 됐든 이렇게 태우는 불이 타고 있는 듯한 상상을 하시면 조금 그쵸? 더 네. 리얼. 한 용도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요 삼각형 쪽에 불이 나온 거죠? 네네 이렇게 두 군데 되게 멋있겠네요. 그쵸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손상된 거죠? 그쵸 그쵸 화산재 이런 때문에. 것들이 맞아요 석고인데 이렇게 정말 화산재를 이제 직격으로 맞고 이거 그것도 있나요? 사람 흔적도 있나요? 사람 화수처럼 된 거? 마지막에 캐스트 하나 아,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영상도 있네요. 지금 폐허해서 현대처럼 복원해가지고 아. 나폴리 고고박물관에서 만든 거거든요, 직접. 근데 이 사람들 멀쩡한 네. 날 갑자기 화단 터져가지고 이거 사건 터지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렸죠? 그게 조금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요. 아, 네, 왜냐면 지금 폼페이가 발굴해둔 지역이 100이라고 하면은 60 정도는 발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40%에서 네네. 발굴한 것들로 채운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 추워전시가 그렇죠. 이거 하나만 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발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79년 8월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름 79년 네. 8월? 이탈리아로 쳐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좀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가을 옷을 입고 있는 거가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꽤 길었다는 얘기네. 그리고 가을에 뭔가 딴 나오는 식물의 이제 잔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발굴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8월이 아니고 10월일 것이다. 아, 계절이 네, 시기가 네, 꼭 여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기간이 길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도 이제 학술적으로도 사실 정의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폴리에서는 또 쿨하게 모두 다 인정하겠다. 어차피 그때 있던 일 아무도 모르니까 당신의 말도 옳고 당신의 말도 옳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확실한 거는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잿더미가 몰려와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네, 맞아요. 한 5-6시간 정도라고 보고 있죠. 처음이니까 이거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집에 있어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다 죽었겠죠. 먼저 이제 유독가스를 먹고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덮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 저 이거 이제 다큐 보면서 와 이제 핵전쟁 나면 이런 순간이 맞아요.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바로 안전 불감증이 네. 이렇게 무섭다. 그냥 바로 정신 나가고 묻히고 이게 발굴하는 그 과정이네요. 네네 여기. 주세페 피오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폼페이에 대해서 정보를 찾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 네. 캐스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의도치 않게 사람 화석이 돼버렸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폼페이 네. 시민들이 아주 많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료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만 도시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피한 사람 꽤 됐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피해도 그 옆에 헤르플라네움 정도였는데 헤르플라네움은 아예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 이거 딱 보다가 또 백두산 생각도 났어. 백두산. 그쵸 그쵸. 과연 활화산이니까 피할 수 있을 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이미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플리니우스라는 이제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주지사 네. 정도 되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대플리니우스가 또 소플리니우스가 있거든요. 네. 대플리니우스가 이제 말하자면 주지사 분이고 소플리니우스가 그 조카 정도 네. 되는 분이셨는데 이제 대플리니우스가 현장에 지금 화산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습을 하러 나폴리에 내려갔던 거예요. 원래 저기 로마 있다가 네. 그래서 나폴리에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복구를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그게 본 폭발을 위한 어떤 사전운동 같은 거 어떤 거죠 알고 예. 보니까 김치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그게 더 커질 건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데플리니우스가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면서 자기도 위독가스에 죽었고 그 자기 이제 숙부를 찾으러 온 소플리니우스 가 겨우 남긴 그 편지 같은 증언만 지금 뭔가 그 당시 사료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해안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피를 했었다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꽤 대피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저희 전시에 이번에 이머시브라고 이제 하죠. 영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가까이서 가서 보셔야 되는데 베수비오 화산. 베수비오 화산. 여기가 이제 도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약간 실제로 진짜 도무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저를 연출을 해놓고 네. 실제로 폼페이 사람들이 이제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내리고 이제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를 이제 나폴리 박물관에서 만들어준. 자체 제작하셨나요? 아니면? 이것도 나폴리 박물관에서 나폴리 다 박물관. 네, 제작해서. 이런 재앙을 예상할 수가 없어. 네, 요또 조각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장옷을 걸친 여성을 표현한 조각상. 맞아요. 이 옷 표현이라든지 되게 디테일하네요. 엄청. 네, 저 갖고 있는 게 지팡이거나 책이거나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신관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신관, 인간을 표현한 것이었을 네, 것이다. 네, 네. 복사본 같네요. 너무 이제 보존 상태가 너무 얼굴 너무 매끈해요. 숟가락 풀어주셨네요. 저는 이 섹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영어로는 오인트먼트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오인트먼트가 연고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크림!
크림이요? 얼굴에 바르는 용도의 크림. 화장품들이잖아요. 네, 고형 그렇죠? 화장품이죠.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썼다는 이제 기록이 남아있으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미용 관련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5번 이제 스트리길리스 같은 경우는 뭐 몸에 맞아요.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향유로 우선은 씻어요. 목욕을 네, 해요. 네. 봉중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보습을 하려고 향유를 향유, 바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바디로션이 잘 되어 있진 않으니까 기름이 네. 이제 몸에 막 흐르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걸 긁는 거예요. 아. 스패출러 같은 역할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긁어내서 적정량만 몸에 남기는. 아, 너무 근데 많이 말하면 미끌미끌하니까. 미끌미끌하니까.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개 모양의 용기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고무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루에다가 왜 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얼굴에 마스크팩 하려고 딱 그런 용도였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네. 되게 앞서 나갔네요. 옆에 보시면 뭐 핀셋도 있고 저것들도 다 이제 화장품 용기들을 화장품을 담았던 용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되게 아기자 옛날에 로마 사람들 세제가 없으니까 이때 사람 오줌 가지고 빨래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남아있긴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보시면 이 흉상의 머리 모양을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 네.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흉상 실제 이러한 머리 스타일이 유행했다는 거죠? 근데 가발처럼 보이게 이제 머리 스타일을 네. 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실존했던 황후나 공주나 이런 걸 어쨌든 묘사를 했으니까 실물과 비슷하게 네, 실물 실제로 하고 있던 머리 스타일을 했을 거라는 수치도 네. 더 많거든요. 어느 귀중 여생인 거네. 근데. 이건 이제 당시 시대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네.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든지 꼭 이제 맨 마지막에 가시면 네. 테스트 실제로 보신 분들은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진짜 어느 네. 누군가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뜨겁게 녹아가고 그죠? 고통의 순간이 멈춘 거잖아요. 네네. 아, 여성이군요. 그걸 좀 재현한 영상인가 봐요. 이 사람이 생전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제 생상을 해본 거죠. 이 영상이 되게 재밌는 점은 전시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도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벽지들 아 그런 거 다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아 뒤에 화상까지 다 네. 왼쪽에 보면은 디오니소스 상이랑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티로스도 있고 아 사티로스도 또 저 화산재 맞았던 석고 상도 저기 아, 있고 그렇군요. 이런 데에서 날벼락 맞은 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 맞아요. 로마 시민들 흔적이 되게 많은 거죠?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폼페이 시민들 폼페이 시민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